날라 판타지아를 들려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탈북 파페라 가수 명성희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 이렇게 검은 사이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러드릴 거군요. 넬라 판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판타지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 정말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먹먹해지곤 해요, 저의 가슴이. 과연 제가 그리운 금강산이란 노래 아시죠? 네. 아,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는 곡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정말 그런 날이,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 카페라 가수 명성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영화방송음악단에 들어가 여러 영화의 주제곡을 불렀을 정도로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북한 영화 OST 가수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탈북 후에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에서 우리 대중음악을 공부하고요. 최근에는 카페라 가수로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신 우리 명성희 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